부부 대화에서 갑을 갑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화를 잘하는 여러 방법 중에 갑을 관계를 잘 알면 부부 사이에도 좋은 대화를 이어갈 수 있다는 활동 목표를 잡고 부부 갈등 사례를 인터넷에서 리서치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갈등 사례를 보면서 부부 사례를 매사 갑을 관계로 적용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부분도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스승님께서 풀어주신 갑을 관계를 저희들이 아직 잘 몰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령 남편의 바르지 못한 행동을 고치고 싶은 부인은 어떤 남편의 바르지 못한 행동을 보면서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실력이 되지 않을 때에는 갑을 관계로 풀어야 하는데, 그럴 때 남편의 행동을 고치고 싶은 부인은 부탁하는 쪽, 원하는 쪽, 답답한 쪽이라면 그러한 남편의 잘못된 경우에도 갑을 관계에서 부인은 얼로 대해야 하는 것인지요? 예. 남편이 내가 안 맞는 행동을 한다. 근데 내가 깝깝한 게 누구예요? 나죠. 그럼 내가 을이에요, 갑이? 나는 을이에요. 항상 을은 내가 깝깝해지는 거죠. 그럼 왜 깝깝해지냐? 나는 조금 이상적인 거를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걸 해결을 못 하는 거죠. 그런 게 내가 깝깝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출치를 안 하고 그는 이상적인 걸 바라고 있는 게안 들으니까 내가 깝깝해지는 것이니까 그는 내한테 문제가 있는 거지 남편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요런 관계가 지금 되게끔 만들었던 것도 처음에 우리가 만날 때 깝깝했던 게 아니거든요. 처음에 만날 땐 좋아가지고, 같이 우리가 살기로 했고 살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깝깝한 게 보이면서 내가 깝깝해진단 말이죠. 그럼 왜 그러냐? 같이 노력을 하지를 않았다, 이거죠. 남편은 남편대로 냅둬버리고 나는 내대로 가다가 보니까 저 양반은 저쪽 길로 가고 나는 이쪽 길로 지금 가고자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같이 산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로 우리가 같이 사는 거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가 지식인이 지식인을 만났다. 그러면 대화하며 살아야 되고 이것은 같이 성장하는 겁니다. 대화하며 살아야 됐다. 그럼 같이 성장을 할수 있는 것이고, 지식인이 만났는데 이 사람은 자기 활동하고 나는 내 활동하고 있으면 대화가 없어져요. 시간이 지나면 네가 가져온 그 소질이 다르고 질량이 달라. 네가 가져온 게 다르고, 그러면 한참 10년을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벌어지면 나중에 차이가 이만큼 나는 거죠. 여기를 어떻게 컨트롤을 할수 있는 실력을 가졌느냐? 안 돼요. 여기로 가도록 놔뒀다면, 너는 어디로 가서야 되냐면, 컨트롤을 하려면, 요렇게 와 있어야 돼. 한단 위에 올라가야 돼. 그럼 요 옆에 간 거를, 인자 간섭을 하니까, 일로 와. 일로 와. 얘를 시키면 오락한 게안올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같이 가려면 같이 가야 돼. 일로 와. 일로 와. 이래갖고 같이 도와가면서 끌어올리면 되는데, 내가 실력이 없으니까. 내가 여기에 못 갔고, 여기 있는 게라. 여기. 그러니까 컨트롤이 안 되죠. 내 실력이 모자래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 내가 모자라는구나. 저 사람이 조금 머리가 좀 그런 것 같아도, 이것도 컨트롤 못하는 내라면 내가 지금 모자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이라도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게 그래서 가는 게 교회 갖고 절에 간 거거든요. 거기는 진리가 있다 그러고 조금 이렇게 수준이 있는 뭔가처럼 보이니까 거기서 우리는 학원비를 주고 그 등록을 해가. 그래가지고 내가 절에 가면은 나는 불교 뭐 이래 신도 이래가 탁. 그럼 신도가 뭐냐? 학생. 요래 됩니다. 신도는 학생이에요. 학생으로 등록을 해갖고 1년 좀 다녀보고 아니면 빠져야 되는데, 그걸 좋다고 거기서 놀고 앉았는가라. 그럼 20년, 30년. 학교
학교를 어떻게 그렇게 다니냐, 20년, 30년을. 기본이 3년이에요, 3년. 뭐 한 템포가 지났고, 아, 거기에서 더 이상 없으면 빠져나와서 또 찾아야지. 요래 된 거예요. 내가 갖추지 못한 것이 오늘날 내 답답한 일로 다 돌아온다. 왜? 너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질량 있는 사회를 지금 이게 내가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때 오는 이 행동은 달라져야 되는 것이다. 이제 그게 지금 우리가 못 따라갔던 거야. 이 사회는 아주 질량이 커져서 거대해지는데, 이 지구촌은 나는 그게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다. 이제 되면 급하죠. 그래서 우리가 남편들이 내가 움직일 수 없다면 얼른 입 닫아라. 입 닫고 내 할 일 해라. 그는 내 무지나 공부해라. 어떻게든 노력해라. 노력하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남편이 잘 돌아옵니다. 내가 노력하고 있고 입을 닫아버리면 깝깝한 건 내 잘못이니까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잖아요. 남편은 멀리 가는 것 같아도 항상 뒤를 돌아보고 있거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요새 뭐 하길래 잔소리도 안 하고 저 뭐라고 뭐 이런 행동도 안 하고 살짝 돌아보는 거죠. 말도 잘 안 하고 이렇게 썩 났나? 신경도 써보고 뭐. 돌아와요. 돌아올 때 내가 그만큼 노력을 했으니까 돌아오는 거니까 노력을 한 만큼 이제 그 돌아올 때 무슨 말이 탁 들어와서 자리를 하면 할라 그래요. 남편 먼저 할라 그래요. 이야기 좀 하자. 그 제스처로 말은 안 하지만 지도 없고 꼬라지에 뭐는 있어 존심은 있어가 그러니까 하지만 이렇게 뭔가 밥 먹고 차 한잔 할라 그런다. 그럴 때 내가 뭐라고 하느냐. 너무 미안하다. 공부한 사람은 이거부터 나와야 되는 네 잘못을 네가 알아가지고 사람이 돌아왔을 때 때려 땡길라 하지 말고 돌아왔을 때를 대비하는 거예요. 미안하다. 내가 이만큼 모질하고 당신한테 이해되게끔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없었던 게 얼마나 내가 잘못인지를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내가 모질함을 알았다 이카니까 어디서는 깜짝 놀라는 거죠. 이게 지금 사람이 변했거든. 이제부터 나를 무시 안 해요.